밥대가 훨씬 지난 시간이지만 특별한 맛을 찾아온 이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을 보고 있으니 점점 더 궁금해지는 서울특별시계 정체.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기예요? 우렁찬 인사와 함께 등장한 오늘의 서울특별식은 바로 참을 수 없는 세겹의 유혹 삼겹살. 슬플 때는 위로가, 기쁠 때는 행복이 되는 바로 그거. 입에 넣는 순간 풍부한 육즙이 혀를 감싸는 삼겹살이에요. 아주 도톰합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는 고기지만 맛있게 먹는 방법은 다양하죠. 노릇노릇하게 익은 삼겹살을 그냥 먹고, 쌈 싸먹고, 취향껏 즐깁니다. 너무 부드럽고 엄청 담백해요. 입에 딱딱 달라붙어요. 어제 왔는데 오늘 또 먹으니까 또 새로운 맛이야. 너무 좋아요. 쏟아지는 극찬과 빈틈없이 꽉 찬 테이블이 인기를 증명해 주죠. 단골 손님 많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 매출이 어떻게 되죠? 아, 현재는 월 매출이 한 9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연 한 10억 정도 하죠. 10억이요? 저희 바베큐 세이션. 네, 바베큐 세이션. 특별한 맛의 비법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어딘가 모르게 수상하던 그때, 항아리 안에 뭐가 있네요? 뭐지? 된장도 고추장도 아니고 대롱대롱 매달린 게 뭐예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초벌하고 있습니다. 초벌이요? 네, 아 이거 항아리 바베큐 통삼겹살입니다. 어쩐지 빛깔이 예사롭지 않다 했어요. 항아리에 구운 삼겹살. 그런데 고기는 불판에 구워야 제맛 아닌가? 동남아 태국이나 몇몇 나라를 여행 중에 야시장에서 통닭 자체를 이렇게 고리에다 걸어가지고 굽는 걸 보고 신선한 충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구워진 게 확실히 맛이 틀릴 것이라는 생각에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한 거죠. 고기 맛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란 소스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머스타드 소스 부분부터 한약재, 또 허브 종류, 이렇게 해서 올리브까지가 들어가죠. 먹음직스러운 색감은 물론 감칠맛도 더하죠. 흥미라든가 고기의 그 특유의 비릿한 맛도 전혀 없습니다. 소스가 잘 밸 수 있게 72시간 동안 숙성을 시키면 준비 완료. 항아리에서 고기가 잘 구워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아리 안팎으로 공기가 순환되면서 열이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고기도 고루 잘 익는 거죠. 근데 항아리에서 도대체 얼마나 구워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구워야죠. 무슨 뭐 쓰세요? 커피나무 씁니다. 커피나무요? 네. 아프리카나 태국 쪽,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 습향이 되어주는 거나 고기가 익는 열 전도율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가장 커피나무 숯이 우수하다는 걸 제가 찾아낸 겁니다. 이야, 180도씨에서 2시간 뜨거운 커피나무 숯의 열기로 은은하게 구워주면 끝! 이야, 와, 기름기가 기름기는 쫙 빠져서 담백하고 육즙은 가둬두니까 촉촉하고 항아리에 구워 2배 더 맛있는 삼겹살 나왔어요.